최근에도 진료실에서 목디스크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중장년층에서 좀 더 많이 발생이 됐다면은 최근에는 뭐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한다던가 또 네. 휴대폰을 많이 사용함으로 해서 목에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요즘 목디스크 병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목이 일자로 뻗어 있거나 역으로 꺾여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척추 변형이 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목디스크 병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단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일단 목디스크 병이 뭔지를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이 좌측의 사진은 MRI고 가운데는 CT입니다. 왼쪽에는 목을 옆에서 보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상에서 척추뼈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연골이 있습니다. 이 연골을 영어로 디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 자체가 어떤 변형이 오거나 문제가 생겨서 뒤쪽으로 튀어나오거나 파열이 되게 되면은 CT에서 이 회색으로 보이는 위치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신경을 압박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신경 압박을 통해서 목 디스크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럴 때 목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고요. 흔하게 목 디스크 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목 통증입니다. 목이 아프고 뒷목이 땡긴다고 주로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어깨나 팔, 즉 상지 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걸 상지신경통이라고 합니다.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병을 방치하게 되면은 감각 변화, 즉 저리거나 시린 증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힘이 빠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머리 쪽으로 올라가서 두통이나 현기증, 또 후두부 신경통 등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증상이 계속 퍼져나가게 되고 놔두었을 때는 더 심해지면은 하지까지도 증상이 내려가고 보행장애나 하반신 마비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증상을 네. 먼저 보는 것입니다. 네. 목 통증부터 뭐 상지 방사통, 뭐 저림증, 운동 기능 장애 이런 것들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 네. 그걸로 먼저 목 디스크 병을 의심을 하게 되고요. 의심을 했을 때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어떤 척추 변형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은 더더욱 의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디스크 병이라는 건 이제 연성 조직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MRI상에서 연부 조직이나 디스크, 신경 등을 관찰을 함으로 해서 목 디스크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진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검사들이고요. 네. 그 이후에는 그럼 이런 목 디스크 병이 생겼을 때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검사들이 CT나 척추신경조영술 내지는 척추신경기능검사 등이 포함이 되고요. 네. 이런 검사를 다 하였을 때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였을 때 정확한 진단이 나오고 정확한 치료법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목 통증은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네. 3분의 2의 경우에는 실제적인 어떤 해부학적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근관절통이라든가 내지는 목 자세 때문에 좀 통증이 온다든가 또 내지는 목 디스크 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경을 많이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목 통증에 국한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내지는 어떤 자세 교정 또 운동 요법 등을 통해서 증상을 호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팔로 내려가는 증상, 즉 상지 신경통과 같은 염증성 소견이 보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포함되는 치료들이 주로 신경 주사 치료입니다. 하지만 목의 경우에는 허리에 비해서 신경 자체에 신경이 들어간 공간들이 굉장히 적고 위험 부담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한 안내 주사 치료나 뭐 네. 엑스레이를 통해서 주사 치료를 좀 더 정밀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보존적 치료를 할 때에도 반드시 진단을 먼저 내리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일반적으로는 주로 한 6주까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등을 먼저 해보는 게 우선이고요. 네. 단 디스크 병, 즉 목 디스크 병, 목 디스크 탈출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런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 호전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오랫동안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빠르게 치료를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단을 먼저 내린 상태에서는 치료를 하면서도 아 내가 어떤 치료를 이후에 증상 호전이 없으면 어떤 치료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 호전이 없는데 계속 방치를 한 경우에는 심각한 증상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 더 심각한 증상들은 주로 다리, 하지까지 내려가는 증상들인데요. 네. 뭐 보행장애라든가 하반신 마비 등의 아주 심각한 증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심각한 단계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수술을 하더라도 실제 신경 자체가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잔재 증상, 완전히 낫지 않고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하고 치료하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네. 중추신경에 손상이 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팔, 상지뿐만이 아니라 하지나 그 사지 어떤 다른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주로 감각 변화만이 아닌 운동 기능 변화, 즉 힘이 빠지고 걸음걸이에 장애가 오고 더 나아가서는 뭐 대소변 장애 등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미 늦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여기는 디스크 탈출증이 오래 남아 있어서 바로 뒤에 신경이 압박이 되고 있는 소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잘 보시면 중간 신경이 굉장히 하얗게 변해 있는 소견이 보입니다. 이거를 척수병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준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수술실 치료를 하더라도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목디스크 병이 증상을 많이 유발할 때는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한다고 하죠. 네네네. 피부로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보형물을 삽입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단계에 가기 전에 조기에 증상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요즘은 내시경 치료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디스크 병의 위치에 따라서 전방에서 들어가는 내시경도 있고 네. 또 후방에서 들어가는 내시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은 최소침습 내시경 레이저 목 디스크 시술인데요. 네. 시술을 하고 있는 사진들인데 좌측에는 목의 앞쪽에서 내시경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통이 삽입되어 있는 사진이고요. 우측에는 마찬가지로 목의 뒤쪽에서 내시경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통을 삽입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좀 작은 관이 들어가게 되고 이 관은 주로 1cm 미만의 관입니다. 그래서 그 관 안으로 내시경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시경은 카메라와 불빛 그리고 레이저 및 의료기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전부가 포함되어 있는 넓이가 주로 1cm 미만입니다. 주로 4mm에서 8mm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작죠. 네. 그리고 그 안으로 레이저나 다른 의료기기들을 삽입을 해서 디스크가 파열된 부분, 디스크 병이 있는 부분만 딱 제거를 하는 그런 시술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처 자체가 1cm 미만이다 보니까 내시경 시술을 한 이후에도 티가 별로 나지 않고 금방 아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전형적인 이제 내시경 치료를 받고 호전된 사례인데요. 67세 남자 환자고 우측으로 목 디스크 탈출증이 관찰되는 환자입니다. 상지 방사통부터 저림감, 심지어 힘도 약간 약해져 있던 상황에서 고개를 젖히기만 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해졌던 상황인데 전방으로 들어간 내시경을 통해서 파열된 디스크만 제거를 했고 바로 증상이 호전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48세 여성 환자분이시고 경추 5, 6번 쪽에 디스크 탈출증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네. 경우에 보시면은 굉장히 급성으로 나타났고 환자가 갑자기 좌측 어깨 통증을 많이 호소를 했고요. 네. 어떤 치료를 해도 어떤 보존적 치료를 해도 호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마취를 통해서 내시경 시술을 받았고요. 시술을 하자마자 증상이 호전되었던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신마취는 네. 하지 않고 들어가는 통로 사이로만 국소마취만 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진행을 하고 네. 증상의 호전도 바로 끝나고 나서 빨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제거가 되면은 증상이 바로 호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연령대에서 나타난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5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경추 5, 6번 쪽에 디스크 탈출증이 관찰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약간 팔에 힘이 빠지는 현상이 같이 동반이 돼서 내원을 했는데 심한 근력 약화가 아닌 경우에는 급성 디스크만 제거를 하더라도 증상이 빨리 호전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내시경으로 제거를 한 이후에 증상이 호전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마찬가지로 급성 디스크 탈출증인데 영상을 자세히 보면은 바로 뒤에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소견이 관찰이 됩니다.
이거는 신경 압박이 되고 있다는 소견이고요. 내시경으로 제거를 한 이후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시술 후에 디스크가 제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신경이 풀려 있는 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